윈도우 무비 메이커라는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장착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동안 구축되어 온 많은 타이포셔너리와 이 수리 파일을 합쳐서 영상으로 하나씩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구축을 해 놓으면 그것을 내려받은 분이 단원별로 합쳐서 쓰시든지 다양하게 쓰실 수 있겠죠. 지금 여기 윈도우 무비 메이커는 시작 버튼, 왼쪽에 시작 버튼을 눌러서 모든 프로그램을 누르고 위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여기 윈도우즈 무비 메이커 또 윈무메라고 되십니다. 첫 글자 따라서 윈무메. 제가 이제 윈무메 하면 윈도우 무비 메이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왼쪽에 보면 필름 모양이 되어 있죠? 역시 영화를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무비가 영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이 영화 화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선 여기 이미지 사진이 들어가야 되겠죠? 사진을 고릅니다. 사진은 물론 그동안 구축되어 온 타이포셔너리가 지금 구축된 게 이미 3,800개 가량 되어 있고 이것을 이미 인터넷에 전국에 공개해서 영어 선생님들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즉 일정량을 불러왔고요. 여기에다 이제 소리 파일을 추가해서 영상을 만드는 건데 소리 파일은 오디오 여기서 들어옵니다. 이것도 제가 이미 4,000개가량의 소리 파일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A부터 쭉 순서대로 되어 있죠. 이것을 압축해서 보내드린 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쪽 그 이미지와 타이포셔너리와 보이셔너리 소리 사전에 이제 짝짝꿍 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작품을 샘플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서 어뷰즈 너무 어려운가요? 억셉트 여기 억셉 사진을 다시 이건 너무 어렵네요. 고등학교 단어가 돼서 앱센트 봅시다. 사고 뭐 사고라는 단어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동시에 여러 단어들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여러 개 쉬프트키를 누른 채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accident라는 이미지가 나왔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거 accident 요걸 할까요? 요걸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소리 파일을 찾아야 되겠죠? 소리 파일은 accident가 이미 여기서 오디오에서 오디오로는 음악 그 탭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그냥 엑시던트를 찾으시면 거의 제가 벌써 20년간 모아온 거라서 거의 아마 단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 엑시던트가 있죠? 여기 중에 하나를 택해서 더블 클릭하면 혹은 선택하고 가져오기를 해도 됩니다만은 가져오기를 누르면 이쪽에 엑시던트가 이와 같이 도착했습니다. 이걸 그냥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 Accident. 쫙 여기다 놓습니다. 남들 이러면 이미지와 소리가 나란히 놓였죠? 이것이 이제 합성이 됩니다. 이거 클릭하면 Accident. 네, 이와 같이 됐습니다. Accident. 그런데 지금 아직도 이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는 한번 이렇게 해서 생각할 시간을 Accident. 엑시던트 끌어서 갖다 놓고 또 끌어서 갖다 놓고 이러면 반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의견이 여러 번 듣는 것이 좋다는 분들도 계시고
한국어 처음에 듣는 것만 혹시 좋다는 Accident. 분들도 계셔서 Accident. 저번에 Accident. 아직 결정을 못하고 Accident. Accident.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 이걸 재상 만들려면 만들 때 저장은 늘 한글도 그렇고 엑셀도 그렇고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파일에 있죠. 그런데 저장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프로젝트 저장이라는 것도 있고 동영상 저장 제시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프로젝트 저장이라고 하는 건요 현재 작업 중인 파일, 작업 중인 요 상태를 저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수정이라든지 추가 작업을 할 때, 작업을 할때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동영상 게시 이게 되겠습니다. 배경으로 지금 영상 작업을 해서 이 시간이 버퍼링이 좀 일어나고 있네요. 또 오래 쓴 컴퓨터여서 그런지 동영상 게시 여기서는 이제 동영상 게시를 클릭합니다. 지금 작업한 요 파일이죠? 요 영상을 컴퓨터 재생하기 이건 다음. 여기서는 뭐 휴학 중에 멀셔너리 프로젝트라고 할까요? 멀셔너리란 멀티 딕셔너리라는 뜻으로 제가 만든 말입니다. 이제 다음 이게 좀 그래서 게시를 누릅니다. 그냥 게시 누르면 영상이기 때문에 용량이 많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됐는데 실은 그렇게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마침을 클릭하면 동영상을 재생한다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파일들을 인터넷에 삭제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압축해서 요건 일과의 동영상 사진입니다 하고 이제 보내드리면 Accident, 여러분들이 accident, 핸드폰을 accident. 받아서 수시로 외우시고 보시고 아 이건 다 외웠다 그러면 그때 이제 동영상 하나씩 Accident, 삭제하고 이와 accident, accident. 같은 방식. 자, 요거는 근데 제가 혼자 작업하기는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제가 이거 작업을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는 다른 것들이나 저는 다른 것들 다 폴로는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정한 분량을 나눠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우리 프로젝트로 그야말로 두 번째 그동안 타이포셔너리 프로젝트였다면 이제 멀셔너리 프로젝트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아마 멋진 타이포셔너리가 영어 교육의 한 장을 새로이 열었습니다. 이제는 멀셔너리 멀티딕셔너리가 또한번 영어 교육의 혁신을 일으키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